그게 너희들의 이름이다. 큰 놈이는 제, 둘째는 호, 막둥이는 도다. 밑에 있는 건 무엇이옵니까? 그건 왕자들에게 내려지는 군호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영자를 넣었다. 그리고 그 앞에 글자는 너희들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다. 바로 효와 충이다. 그것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이 아비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아빠, 엄마도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난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그리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왜 군호가 없습니까? 다음 국왕이 될 사람에게는 군호가 필요 없는 거다. 넌 이제 원자다. 만약에 이 애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네가 국왕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바마마. 그래. 이만들 돌아가서 자거라. 예, 아바마마. 편히 주무시옵소서. 잘들 자거라. 예. 저희들 이름이옵니다. 저는 원자라 군호는 없사옵니다. 그래. 이제 이름을 제대로 지을 때가 되었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구나.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겠지요. 큰 놈이 아주 신났사옵니다. 작은 누님, 이제 절 그리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얘를 갖추십시오. 예, 받들어 모시겠사옵니다, 원자 애기씨. 그래, 우리 큰아들이 이제 원자가 되었구나. 축하한다. 효령, 충령, 너희도 축하한다. 다들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예, 엄마. 중전마마, 밖에 여흥 부원군이 찾아오셨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서 안으로 모시어라. 오랜만에 외손주들 인사를 받으시겠구나. 아니옵니다. 따로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무슨 일이십니까? 중전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전하께서 저한테 수성 도통사를 맡기시고 직접 출정하신다옵니다. 예? 네, 전황이 아주 불리하옵니다. 관군이 연패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럴 때 전장으로 떠나시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사옵니다.